네, 안녕하세요. 현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를 다니고 있는 25살 김동겸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인턴을 하다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LA에서부터 뉴욕까지 가는 여행을 한약 70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한 음악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사무실에 있고, 좀 잡일만 하다 보니까, 좀더제 젊음이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넓은 세상을 지금은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국 횡단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예행 연습으로 국토 정주를 한번 다녀왔었고요. 그 국토 정주 할 때도 약한 5일 정도 걸렸었는데 그때 마침 태풍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힘든데 미국 횡단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미 비행기 표는 끊어놨고 말은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준비를 많이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원래는 뭐 랑 영상 전문 업체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후원 받고 싶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네다섯 군데 돌다가 혼자 가자. 뭐 어차피 가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출발하기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LG 쪽에서 카메라랑 휴대폰을 지원해 주겠다.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전 기대 전혀 안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예. 5그 광각 렌즈가 넓은 풍경을 담기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도 계속 포스팅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사진 되게 예쁘다. 사막 같은 거를 찍으면 몇백 킬로 되는 이 공간에서 광각 렌즈로 찍으니까 다 담아져가지고 사막을 잘 보여주는 사진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액션캠을 되게 많이 썼어요. 뭐한 대는 자전거 이쪽에 고정시켜놓고 한 대는 제 헬멧 위에 이렇게 하면서 주변 풍경을 찍고 다녔죠. 네. 제가 이 여행을 결정한 계기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영화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심사를 통과하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한 3시간 걸렸나? 자전거를 또 1시간 반 동안 조립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조립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냐, 막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간다고 하니까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박수를 쳐줬어요. 아, 그래, 뭔가 모험의 시작이구나. 진짜 막 되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뭔가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섭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 영화에서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모험에 출발하게 되는데 저도 딱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전거 올라탔는데 출발한 지 30m 만에 바로 펑크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인가? 제일 많이 이동한 게제 기억으로는 약 150km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100km,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최소 탔던 것 같아요. 4일차쯤에 제가 앰뷸런스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막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막을 대처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구글 맵을 따라서 갔는데 길이 점점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옛날에 쓰던 구도로를 가다가 비포장 도로가 되더니 나중에는 모래밭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못탈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한 60km 정도 그 길을 왔었나 그래가지고 온도가 한 45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물은 또 떨어지고 있고 점점 더 모래가 깊어지고 그러다 갑자기 산이 나왔어요. 저 산을 올라가야 되나 했는데 구글 맵에서는 그거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가다가 막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러다 진짜 죽겠다.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어서 마침 그때 또 옆에 풍력발전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문 열려있는 그 바람개비에 들어가서 911을 걸어가지고 구출된 그때부터 진짜 하면 안 되겠다.
편안함은 크게 못 느꼈는데 멋있는데 막 끈적끈적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예민함? 3주 정도는 거의 사막에 있었는데 약 300km 동안 가운데 주유소 딱 하나 있는 구간이었어요. 거기 마을 인구가 2012년 기준으로 4명이래요. 허허 벌판에 차도 1시간에 한두 대? 그 정도 지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새벽 3시부터 자전거를 타야 돼요. 왜냐면은 10시가 지나면은 이제 45도가 돼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요, 더 이상. 살기 위해서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일단은 도착했는데 하필 그날 또 에어컨이 고장나 있더라고요. 밖에는 45도인데 안에는 오히려 더 더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시쯤에 나와가지고 이제 히치하이킹을 한 2시간 동안 시도했는데 뭐 한 커플이 와가지고 너 어디 가냐, 자전거 타고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리들즈 간다, 그랜드 캐년 가는 길이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는데 태워주겠다. 차도 굉장히 조그만한 세단 같은 거였는데 사실 그런데 잘 안 들어가는데 제가 자전거 다 분해해가지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쑤셔 넣어가지고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리들스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는 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차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쪽이 리들즈고 이쪽이 라스베가스인데 여기 지났는데 우리 되돌아가 줄까? 여기 내려다 줄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가자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길 가다가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자기 집에서 자라고 자기 번호 전화번호 주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연락하면 이제 다 이렇게 저녁도 사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노가다 한번 뛰겠냐고 2주 동안 일자리를 제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리조나에 있는 원주민들의 자취구를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 텐트를 그냥 아무 데서나 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냥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지 말라, 여기 좀 위험하다, 자기네랑 같이 가서 뭐 집 앞에서 재워주겠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되게 전통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전통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 로키 산맥 산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짐을 이렇게 먼저 길가에 내려놓고 다시 자전거를 가지러 올라갔어요. 근데 뭐 한 30초 자리를 비웠었나 그랬는데 다시 내려와 보니까 짐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벙쪄가지고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 아무도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 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뱅뱅 돌다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던 일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제는 진짜 끝이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굉장히 저보고 이렇게 그냥 계속 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물품 같은 건 다시 살 돈을 붙여줄 테니까 다시 계속 타라. 그래서 그때 좀 되게 감동을 받고 다시 짐을 다시 다 사가지고 예, 이렇게 여행을 계속 했었어요. 또 한 번 무서웠던 적은 이제 시카고에서 남쪽 동네가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좀 미리 많이 듣고 돌아서 가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급격하게 이 동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신경은 안 쓰다가 갑자기 이제 경찰이 차가 저를 세워가지고는 아 여기 너 마약 사러 왔지, 아 여기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동네라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이제 그쪽을 탈출하려고 이렇게 달렸는데 시카고 갈 때까지 한 2주 동안 옥수수밭만 봤었는데 그래서 옥수수밭이 너무 질려가지고 시카고가 너무 반가웠는데 그때 다시 남쪽으로 와가지고 옥수수밭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심되더라고요. 시골이 좋은 거구나. 범죄 발생률에 미국 평균의 6배가 되는 동네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짓을 했었구나.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warmshowers.com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쓰면서 그 집 주소랑 이렇게 전화번호를 올리면 본인이 알아서 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누가 하겠어? 하고 그냥 의심하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호의적이더라고요. 제가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아 나 내일 그쪽 지나갈 것 같은데 너네 집에서 자도 돼?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았어 와 그러고 그냥 끊더라고요. 가니까 되게 막 저녁도 해주고 아침도 해주고 막 옷도 주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단지 이제 자전거를 탄다는 그 공통 분모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집 문을 열어주고 자기 침대에서 자게 해주고 이런 게 너무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워싱턴 DC에서 제가 묵었을 때인데 원래는 하루나 이틀 정도만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마침 같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 동안 제 마음대로 이 루트를 짜가지고, 원래는 이제 좀 정형화된 루트가 있는데 그게 지도가 너무 비싸가지고 200불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맵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다녔었는데, 자전거 여행객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길이 쓰는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죽을 뻔한 적도 굉장히 많고, 오랜만에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아, 하루만 더 있자, 걔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하루만 더 놀자 이래서 같이 놀게 되었는데, 밤에 이제 뭐 술 마시러 나가려고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를 확인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호스텔 그 직원한테 가가지고 아, 너가 어디 치웠냐 이랬는데 안 치웠대요. 근데 분명히 그거를 이제 잠가 놨었거든요. 누가 훔쳐간 거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짐을 잃어버린 거랑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은 호스텔에 엄청 따져가지고 100불을 주겠다, 그걸로 버스 타고 뉴욕까지 가라, 어차피 네 최종 목적지는 뉴욕이니까. 아, 그건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셨는데 현수막을 만드셨더라고요. 8월 10일 날 도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5일 먼저 도착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아쉽고 이제 부모님도 좀 아쉬워할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자전거 타고 완주한다.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도와달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긴 했었어요. 자기가 자전거를 공짜로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리가 먼 거예요, 저랑. 생각해보니까 보스턴에 마침 중학교 동창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보스턴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중고 자전거 40불짜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를 타고 가게 되었죠. 뭐 후진건 둘째치고 이게 안장이 고장나가지고 10분만 타면 안장이 한 반쯤은 내려가 있는 그런 자전거였어요. 400km 정도 달렸나?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뭐 그리고 전부 다 잃어버렸지만 기억에는 더 남는 그런 추억거리가 된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을 뚫고 골인을 했을 때, 특히 그 저는 이제 타임스퀘어에 그 자전거 들고 그 사진 너무 찍고 싶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하면서 달렸었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했지? 살아서 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여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정말 좋은 구경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이제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겁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짐을 훔쳐간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착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에는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사람보다 막 곰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될까봐 제가 느낀 거는, 남의 도움 없이는 이거를 혼자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완주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영감이자 힘이 되었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해주는구나,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래, 그래도 계속 가야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도 영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저한테 영감을 주기 때문에, 혼자 시작했는데 혼자로는 못한다는 그런 걸 깨달은 여행인 것 같고요. 뭐 더 넓게 봐서 다음 목표는 실크로드 행가? 유라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런던쯤에서 끝나는 그런 여행을 20대가 가기 전에는 한 번 더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